그 김대중 총장께서 그렇게 그 해를 끼쳤는데, 해결하고 나서 대통령께서도 저한테도 그러고 누구한테도 막 중앙정보부부터 유락시하고 전부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. 김대중 욕하지 말라. 그 양반이 막 아,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? 예. 박정희 그걸 대통령께서 절대로 김대중을 욕하지 말라. 욕하지 말라. 이거 좀 매국노짓을 한 욕하지 말라. 거예요? 그래요? 그게 이제 그러면서 유락시한테도 신신당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유락시는 독이 올라가지고 훗날 그 김대중 대통령 그 납치 사건을 벌리지 않습니까? 저한테도 내가 그 이제 납품을 성사시킨 장본인이니까 훗날 각하께서 참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그랬는데, 그때 마치 그 끝나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생일일 거예요. 고무신 한 걸레하고 고등어 자반 친애하는 조원숙님 다 생일을 축하합니다. 그게 뭐 그거 대가 같은 나는 직감이 들었어요. 그래서 뭐참 우리 집사람은 대통령 각하하고 악수도 했고 하니까 뭐그 영광이지요. 막 각하 고맙습니다. 그래. 절대로 그 비난하지 말아라. 71년도 4월 27일 날 대통령 선거에 있었습니다. 김대중 후보가 95만 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. 떨어졌는데, 떨어지고 나서 4월 27일 날 선거인데, 김대중, 뭐, 훗날 그 어른도 대통령이 됐습니다. 당시 이제, 낙선자가 5월 달에, 5월 하순에 일본을 건너갔습니다. 일본을 건너가지고 일본 조련기하고 손을 잡고 반한 운동을 했습니다. 한국 정부에 반하는 반대의 운동을 했는데, 그 제일 첫 발언이 한국의 정신적인 대통령은 나 김대중이다. 그거는 뭐 관계없어요. 아주 뭐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버린 게, 그때 주일 미군 사령부가 동경만 쪽에서 저 남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요코하마에 거기 주일 미군 사령관들 장성급들 간부급들 그 기지가 거기 찾아가고, 또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 찾아가고, 하와이에 태평양 사령부 세 군데 찾아갔습니다. 그다음에 그것도 모자라 하쿠다데까지 찾아가고, 한국은 엘로우존 지대다. 황색 지대를 엘로우존 지대다.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먹으면은 미군들이 전부 기생충에 오염이 돼가지고 죽는다.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엘로존 지대라는 미군들이 잘 압니다. 똥오줌을 가지고, 인분을 가지고 농산물 비료로 서는 거란 말입니다. 우리는 그게 68년도 다 없어졌어요. 그때 메탄가스 뭐 한다고 해가 다 없어졌는데, 그런 악선전을 해가지고, 그해 71년 7월 달에 주한미군 납품하는 농산물이 전부 올스톱이 됐습니다. 그 일본은 이제 자기네들 그 팔아먹으려고 그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자그마치요 3억 달러. 우리나라 그때요 총 수출액이 120억밖에 안 됐습니다. 농산물이 3억 달러면 상상도 못 하는 거거든요. 물론 거기에는 합판도 농산물이고 식빵도 그때 삼립빵인가 뭐 그런 게 어디 있었을 텐데, 성남에 공장이 있더라나 한번 가본 적이 있고. 그 다음에 미군은요, 뭘 먹었냐 하니까, 그때 이미 생수 먹었어요. 포천 어디에서 생산 다이아몬드 생수라고 생수를 먹고 있었습니다. 3억 달러가 토막이 나버리니까 농산물이 그 영향으로 팔군에 납품하는 재배 농가들이 경남 김해가 제일 많고, 그 다음에 밀안 양산이 좀 있고, 저 강원도 대관령이 있고, 안양도 있고, 파주 일부 있고요. 완전히 뭐 숙대밥 만들어 버렸습니다.
문제는 이걸 해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. 그냥 그때 이제 중앙정보부장이 이제 유락신데 대책회의를 하는데 저도 참석을 해가지고 갔습니다. 난 어차피 그 서양체도 그 전문가니까. 그래서 내가 손을 들었습니다. 내가 그 해결을 해보겠다. 난 우연한 기회에 상당히 미 8군 사령부의 사람들을 좀 알았어요. 하여튼 그 인연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, 제가 이제 북파 이제 안내하는 그 영농부대 창설 멤버지 않습니까?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인연을 맺었는데, 이 106 인스펙션이라고 106 의무대대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니까, 그 잠수교 건너가지고 올라가면은 오른쪽으로 가면 이태원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대통령 집무실, 대통령궁으로 가지 않습니까? 그 옆에 옛날에 콜드 장군 동상이 있었고요. 거기가 엔톤편에 모퉁이에 106 의무대대가 있었는데, 미군 부대의 의무대대 구조는요 아주 특별합니다. 대대장은 중령입니다. 우리하고 같습니다. 대대장은 보병 중령인데, 대대 안에 분석 고문관이라든지 검역 뭐 자문관 그런 것들이요, 그런 직책에 예비역 장성들이 세 사람이 있고요. 장성급들하고 대대장하고 총괄하는 분이 현역 주특기가 의무주특기인데 의사입니다. 의사인데 한국계 미국인이라 현역 대령입니다. 대령. 근데 그 여자분이 베일에서 우리나라 언론에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니, 그 바깥 양반이 미 CIA 한국 지부의 부지부장이었습니다. 뭐 대단하잖아요. 근데 또 희한하게도요, 그 의무 대대장 마누라가 전라남도 광주에 시에 소피안가 뭐 수피안가 그 여고가 있었습니다. 미승계. 미승계인데 거기서 졸업을 하고 대학을 미국 유학을 갔는데, 그래서 만난 사람이 그 대대장이라. 내가 그 대대장 마누라가 미스터 페리라고 집에 이제 왔는데, 그 영화 배우 허진이하고 뭐 허진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. 동기라고. 그럼 허진이 씨도 한번 집에 다리고 왔더라고. 이제 트리오가 되는 거예요. 그 내가 여기서 이제 1번 하우스에 농사 지은 거를 8군 장성급 클럽에 갖다 주면 그냥 안 받거든요. 뭐 워낙 식사 인스펙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. 106 의무대 검역을 해야 되는데, 밑에 그 현역 대령 한국계 미국인이 나를 아니까 이 검역 진짜 철저히 하시오. 미국은 봐주는 거는 없어요. 검역은 부탁한 대로 완벽하게 합니다. 이상이 없단 말입니다. 일본에서 뭐 건너는 것보다도 훨씬 좋은 거예요. 칭칭하고. 근데 이 양반이 8군 장성급에 가가지고 이래 좋은 게 있는데, 왜, 응? 중단을 시킨노? 응? 설명을 하고, 그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, 이듬해 3월 달에, 73년 3월 달에, 그때 경기도 지사가 조병규 씨가 했습니다. 주한 미군, 아, 미국 대사. 군산에 있는 오공군 사령부의 또 고위 인사들. 8군에 있는 장성급들. 전부 떼거리로. 진짜 떼를 모아가지고. 헬기 세대 동원해가지고. 그때 밑에 여기 뭐 허벌판이었거든. 여기 내려가지고. 야, 농장 착 보여줬어요. 지금 대통령 자수는 시범 농장이고, 우리나라 전체 미군 부대 납품하는 거 다 이것보다 수준이 더 좋다. 그 여기는 뭐 내가 농장장이니까 그렇다네. 바깥에도 너희 역학조사 해봐라. 그에 따라서 미군들이 또 집차를 타고 한 연암대 왔어요. 전부 부근에 역학조사. 역학조사라 그러면은 공기조사. 한 시간 동안 공기를. 그 다음에 수질조사. 물조사. 물론 물, 우물 다 조사하고.
그다음 토양조사 합격을 했어요. 합격을 해가지고 2년 만에 돌아왔지만은 농업은 이미 뭐 이제 미군 8군 이제 납품한 농장들은 거의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밑덩이 올라가는데 겨우 그걸 해결을 했습니다. 내가 오늘 선구자 방송이면 비록 선구자 방송이지만 뭐 KBS, MBC만큼 큰 건 아니지만 대국민한테 처음으로 이 발설을 하는 겁니다. 절대로 소문내지 말아라. 나도 오늘 처음입니다. 아,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? 그렇지. 다른데 이거 나간 게 없어. 이거 처음입니다. 그런 이제 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.